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거주 중이고, 네. 지금은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이 나서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스토리가 있나요? 일단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 특히 와이프가 코골이에 대한 그 걱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녹음을 해서 들려줬더니 들어보니까 숨을 이제 안 쉬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양악기를 검색하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근데 시중에 온라인 쇼핑몰에 좀 30만 원, 40만 원짜리 이렇게 이렇게 턱을 잡아주는 네, 그걸 찾다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저기 박사님 그 유튜브를 봤고 네. 거기서는 이게 일체형보다는 분리형이면서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일리 있다고 좀 느껴져서 방문하게 됐고 바로 제 제작 의뢰를 해서 네. 맞췄고요. 지금 이제 요거를 했잖아요. 네네. 혀를 잡아주는 거. 네. 지금 본인 혀가 사실 살면서 크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 않아요? 전혀 없었어요. 네. 네. 근데 혀가 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구강장치 턱을 당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소리가 좀 남았죠. 네. 무호흡은 얼마나 좋아요? 호흡은 바로 개선이 됐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네. 이제 뭐 어쨌든 미국은 운전할 일이 많으니까 출퇴근하면 뭐 4-50분씩 편도로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퇴근길에 항상 졸렸었거든요. 졸음운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목이 부어있었어요. 이거 쓰기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코골이가 계속되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끼고 나서는 목 아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이걸 끼우면서 이제 느꼈던 게 아 혀가 자면 좀 뒤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미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잠그면서 여기 밴드가 있어서 혀를 이렇게 밴드로 잡아주는 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좋겠네. 또 리뷰를 찾아봤더니 계속 개선효과는 많이 없다라고 또 해서 또 업그레이드 된 게 없을까 하고 다시 이제 박사님 사이트 와봤더니 이제 혀가드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들어온 김에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가야겠다 마음 먹고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하느라고 사실 우리가 그 단계별로 플렉시블하게 했다가 네. 이제 견고하게 접어주는 걸 네. 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쵸. 첫날부터 이제 세게 들어갔는데 네. 어땠어요? 처음에 맨 처음 이제 꼈을 때는 바로 좀 후려질이 났는데 또 2-3분 있다가 두 번째 꼈을 때 좀 나아졌고 아 이건 금방 적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첫날 잤는데 한 세 번 깼어요. 중간 자다가 의식됐는지 눈 떠지더니 우웩우웩 해갖고 잠깐 빼놓고 5분 쉬었다가 다시 자고 그래서 세 번 끼고 그 다음날은 그냥 푹쭉 잤어요. 되게 적응이 좀 적응을 아주 잘하네. 그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 혀가 막는 소리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예. 근데 그 목젖 늘어지는 소리가 좀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디자인을 좀 수정을 했잖아요. 네. 요렇게 한 거를 아예 그 양쪽으로 벌려주고 목젖을 혹시라도 얘가 조금이라도 누를까봐 네. 이렇게 벌려주고 그 통로를 공기 통로로 완전히 확보해줬죠. 네. 그랬더니 그 여기에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네. 상태로 이제 만들어줬어요. 네. 그 딱 껴봤을 때 느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빼고서 좀 턱을 뒤로 한 다음에 숨을 쉬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막힌 소리가 났는데 이걸 낀 상태에서는 좀 여기 기도가 좀 확보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제 베개도 어차피 지금 쓰고 있는데 뭐 좀 목 조절하고 하면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또 피드백 드리고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또 업그레이드 하고 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